안녕하십니까. PBS 포천방송 아나운서 윤은주입니다. 포천시 내촌면 신팔 1위는 현재 주민들 30여 가구가 모여 살고 있는 하루 유동인구 200명에 달하는 작은 마을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시골 마을이지만 현재 마을 진입로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인도나 갓길이 없어 보행자 스스로 안전사고에 대비한 채 성인 한명 지나갈 수 있을 만한 비좁은 길에 생명을 담보로 마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크고 작은 사고만 벌써 수차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마을 주민도 6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불안감에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마을 입구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긴 하지만 무용지물로 변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신호를 준수하지 않은 차량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 4년간 갓길 교통사고 분석 결과를 보면 사고의 대부분이 갓길에 정차해 있는 차량을 운전자가 무의식 중에 추돌하는 형태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갓길 교통사고 사망률은 50%로 2명 중 1명은 목숨을 잃는 꼴입니다. 신팔 1위 주민들은 차를 위한 도로보다 먼저 사람을 위한 도로가 돼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인근 파출소의 마을 진입로에 대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민원을 제기했지만 파출소 측도 이에 따른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팔리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신호를 기다릴 수 있는 공간도 너무 협소하고 대형 차들이 지나가면 바람에 몸이 휘청거릴 정도라며 가장 위험한 것은 마을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안전이 적나라하게 노출돼 있다고 말하며 도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그냥 차가 지나가는 것도 무서운데 큰 차가 지나가면 더 무섭고 그랬어요. 이 신호등이 잘못돼가지고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내가 파악하는 것만 6명이거든. 중간에 있는 신호가 안 보이니까 기사들이 그냥 내리달려가지고 신호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는 이 첫째 방아쇠는 하나 해야 되고요. 둘째는 신호등을 넘겨줘야 돼. 양쪽 잘못 다니니까 이걸 빨리 오래서 사고가 안 나게 만들어야지. 공장 들어오면 여기만서 30명인데 한 200명 왔다 갔다 하거든. 그냥 꼭저 이번 기회에 넘겨주세요. 네. 참 불안해요, 사기가. 빡 험버섯 사고 나면 그냥 가요. 담프찬도 말 것도 없고. 참 소름이 지쳐서 내가 노이로제 걸렸다고. 잠이 안 와요, 깨면. 지금까지 언제나 바른 뉴스, PBS 포천방송 아나운서 윤은주였습니다.